아, 오늘 차량 제네시스 330입니다. 다른 와요? 330이고 요 차량은 트윈 터보가 아니어서 흡기 자연흡기 하나 R타입 들어갔고요. 그리고 배기는 필요가 없다라는 진단에 의해서 배기 중통에 나눠져 있는 부분을 탄 배기 두 개 들어갔고요.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CC가 있다 보니까 15개 달았습니다.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한 160% 세팅값 되고요. 사장님 그 느끼시는 거죠? 어우 하시는 거. 아니 RPM이 네. 안 올라가는데 차가 너무 잘 나가는데. 지금 보자고요. 네. 지금 70km인데 RPM이 1200? 예, 네, 1200. 이게 믿겨지냐고. 아... 거짓말을 생각합니다. 엑셀 뛰세요. 네. 그래도 계속 가니까. 오. 그죠? 아, 진짜 틀려. 신기하다.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면 거짓말 한다 그래요. 또 뭐 짜고 친다 그러는데, 신기하네, 희한한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제 사장님 고속 들어와서. 지금 제가, 아니, 스타트가 제일 궁금했는데. 네네네네. 확실히 틀린데, 형하고. 자, 점점 더 좋아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좋아지는 그 데이터 값은 한 60%? 나머지 30, 40%는. 주행하면서 조금씩. 길들여지면. 네. 특히나 고속주행 한번 다녀오고 나면 시내 주행도 또 틀려져요. 오, 야, 이거 뭐지? 이렇게 돼버려요. 많이 느끼시는 분. 예. 네. 암만 해도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느껴요. 느껴지는데요? 사장님이 출발하자마자 엑셀 밟을 때부터 바로 네. 느끼잖아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이거 봐. 재밌어집니다. 왜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뒷차가? 기아 변속도 상당히 부드럽게 네. 바뀌고요. 변속 충격 거의 없이 그냥 막 바뀌어버려요. 아, 진짜로? 네네. 지금 가속 올라가는데 네. 원래 한 7-80까지 올라가는데 좀 버벅거려 이게. 근데 지금 가뿐하게 그냥 올라가죠. 네, 그냥 차고 올라가는데요. 가속발이 좋아진다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네. 엑셀은 그냥 기존에 반대로 밟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네. 저 평균 연비 그래프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1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10 이상 나오고.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아, 이 그래프가? 네. 이게 지금요 이게 지금 시내발이 네. 이렇게 좀 간다 치면은 네, 네, 네. 한 10 이하로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이게, 아, 그래프가. 아, 근데 막 평균 연비.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저 위에 다음 시내에서 유턴해서 내려갈게요. 네. 제가 봤을 때. 네네. 그냥 대략적으로. 네. 그냥 잠깐, 그래프 잠깐 봤는데. 네네. 한 요 정도 타입이면 연비 한 20%는 증강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장님이 그런 게 딱 데이터로라도 네. 뭐 나오게 되면. 사진을 찍든 전화를 네, 한번 주셔서 하면 그 저희 소중한 정보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누가? 스타트. 여기서 1차선 들어가셔야 돼요. 좀 더 길게 가볼까요? 뭐 예, 예, 이쪽으로 좌측으로 끼시면 돼. 끼셔가지고 계속 지진 가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달라지네. 그러니까 뭐. 아, 저는요, 저희는 사실은 깜짝 놀라고 막 찌릿찌릿 했어요. 고속도로에서 탈 때. 지금. 아니, RPM이 전혀 뭐 움직이질 않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가속은 계속 돼. 자, 언덕도 한번 올라가보자, 그냥. 어, 힘이 근데 출력이 너무 좋아졌는데. 남아돈다는 느낌이 나죠. 네. 엑셀을 전에 같았으면 더 밟아야 되는데 덜 밟아도 막 가거든요, 차가. 와, 나 이거는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 만약에 사장님이 이걸 탄만 했다. 네. 그럼 이 느끼는 체감에서요, 반이 툭 떨어져요. 아, 지금 느끼는 거 네, 네. 근데 탄이 네. 그래도 라파플러스 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느끼는 게 더 빨라요. 아, 그래서 탄도 탄 다음에 라파플러스 원을 하라고 하거든요. 사장님이 이제 같이 조합장터 개념이었기 때문에 네. 이 차에 최적화시켜서 바로 확 깨지는 네. 거예요 지금. 그렇죠. 확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만족하시면 그냥 이대로만 타셔도 돼요. 아니, 난 그냥 네. 만족. 네. 네. 지금 엑셀 뛰셨잖아. 네, 뛰었어요 지금. 네. 뿅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에요. 그래도 속도가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떨어져요. 저기 이제 언덕 다 간 다음에 내리막 갈 때 한 60, 70 만져놓고 엑셀 딱 떼보세요. 오히려 계기가 올라갑니다. 속도 계기가. 아, 계기판이? 네, 속도 계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저 빨간불이니까 엑셀 띄고 가세요. 아니, 지금요. 네. 지금 차 느낌이 어떠냐면. 네.
뭐 한 1500cc? 네. 그 정도 엑셀 밟을 때 훅훅 튀어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네, 막 차가 미쳐서 나가는 그 느낌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를 개발한 저희 입장에서는 네. 개발을 해서 테스트를 할 때 저희서 막 소리 질렀어요. 진짜로. 아 이거 이제는 끝났다. 네. 이건 도대체가 튜닝을 하는 사람이든 자동차 전기를 엔진 파츠를 뭐 엔진 네. 튜닝을 뭐 한 것도 아니고 아닌데. 그렇죠. 감아주고 넣어주고 유속 증강기 해고 그렇죠. 플러스 아빠 플러스 원 15개 했죠. 그러니까 요 차에 그 평균적인 CC에 맞게끔 딱 하긴 한 거예요. 라파 플러스 1을. 이걸로 만족해서 타시다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티볼리 고객도 어느 정도 1년 지나니까 적응이 됐대요. 근데 이제 그래요? 똑같은 티볼리를 타니까, 네. 야, 이거 어떻게 타고 다니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시내 중에 이렇게 살살 다니면 되잖아요. 엑셀 뛰셨죠? 60에서 뗐어요. 보세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러고. 이해되셨죠? 이러면 아까 뗀 데부터 여기 밑에까지 500m 되거든요. 500m를 그냥 기름 하나 안 떼고 가는 거예요. 좀 꽉 차 있잖아요. 연비 안 먹는 걸로. 여기 밑에서 유턴할 거니까 이제 브레이크 살짝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유턴하면 약간 오르막이에요. 차 없을 거거든요. 이제 좀 밟겠다고 생각하고 한번 밟아보시면서 속도계기 가속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좀 가실 때 밟을 때 있으면 고속도 한번 밟아보시면 사장님 운전하면서 아 이거 뭐냐 또 이러실 거예요. 지금 상관없어. 저희 좋은 일 하는 거 맞죠? 맞죠. 아, 근데 이게 안타깝습니다. 차가 이걸.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그냥 팍팍 느끼시는 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속는셈 네. 치고 별거 없으면 환불해야겠다. 그렇죠. 그 마음이 저랑 미팅 할 때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네, 진짜로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금액을 받습니다. 차 진동성도 더 좋아야 돼요. 지금 중립에 한번 나오세요. 지금요? 네, 중립에. 이 진동성하고 원래 드라이버 가면 진동성이 생겨요. 거의 진동도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기해하시는 거예요. 진동 소음 좋아지고요. 만약에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모든 원리나 뭐를 예를 들어서 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막 올려놓잖아요. 올라가는 거 보세요. 계속 쭉 그렇게 한번 쭉 밟아보세요. 그리고 속도계기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오 대박. 잠깐 밟았는데 그냥 800, 880, 100이 그냥 나온다니까요. 지금부터 엑셀 떼도 저 빨간불까지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예요. 오르막에서도 엑셀 떼었을 때 이렇게 치고 나간다는 거. 걸리는 게 없네요. 그거예요. 남는데? 남아요. 오히려 브레이크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요거에 적응해서 타시면 재밌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조금씩 더 좋아지니까. 기가 막히네. 재밌습니다. 아니 진짜 개발 진짜 잘하셨네. 그러니까 기존의 무동력 터보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각자의 특색에 맞게끔 효과들이 있는데 뭐랄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탄이라는 제품에 자부심을 갖는 건 날개가 없이 와르를 치고 유속을 증강시킴으로써 차가 변화되는 게 완전히 틀리니까 치고 나가는 게 뭐 그죠? 거의 뭐 스포츠카 수준. 아 그럼요. 그거 갖다 내가 이빨 프락셀 한 것도 아니고 잠깐 좀 더 밟아볼까 이랬는데 다 안 밟았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고속도로에서 한번 밟으면 사장님 비명 지릅니다. 비명 질러. 올라가는 게 네. 기아가 변속이 그렇죠.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부드러워져요. 지금 크게 꿈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나중에 우리 해외 진출도 해야죠. 축하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사장님 같이 좀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민감하고 이런 분들은 빨리 느끼고요. 좀 더디신 분들은 틀려요. 느끼는 것도. 네. 반응이. 그러니까 그런 기분도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오토바이까지 같이 타시는 분이 아 이거 쇼카 타는 것 같다고. 아 진짜로? 네. 아, 저도 오토바이 타요. 아 그러세요? RT 1200 타는데. 아 그러시구나. 쇼카도 탔어요. 저 예. 타다가 이제 바꿨는데 완전 거의 알차 수준인데 참 그런게 재밌어져요. 길을 알려주세요. 네, 1차선으로 들어가서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 여기 70km 하나 있으니까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시는 거예요. 차가 네. 막 벌떡거리면서 나가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사장님이 마음 먹고 앞에 차 한 대 없을 때 스포츠카 몰듯이 확 밟잖아요. 그러면 등짝에 붙으실 거예요. 이 뭔 말인지 알죠? 확 붙는 거. 그거 안착할 네. 그렇죠. 쏠리는 느낌. 그거 옵니다. 아, 이거 대단한 개발 아닙니까? 어마어마한데요? 아, 기분 좋다. 아, 이렇게 느껴주셔야지. 아니, 지금요, 제 핸들링이 직진 가시면 돼요. 이게 드라이빙 자체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장거리 운전을 해도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장거리 운전을 해도. 아니, 반응이 바로바로 오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이제 타면서 더 좋아진다. 예. 네.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느끼는 이 확 느끼는 기분을 갖다 또 그렇게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 점차 좋아지는 걸 다 느껴요. 어찌됐든 사장님 한마디로 지금 느끼는 거 표현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것도 영상 딱 끄면은. 기대감으로 따지면은. 네네. 한 90% 이상은. 만족 90% 이상. 네, 100% 아. 하면 또.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찌 됐던 간에 오시기 전에 영상을 많이 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네. 처음 반응 속도, 악셀 네. 발 위에 딱 얹었을 때 그 반응 네. 속도. 네, 네.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그게 놀랬죠. 처음에 네. 사장님 딱 밟자마자. 그리고 가속으로 그 치고 올라갈 때 느낌 자체가 네. 버벅거림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쭉. 뽑아줘. 올라가주는 예, 얘가 힘들어하질 않아. 네. 버벅거림 없이. 아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차가. 근데 이렇게 나가지만 여기 차 없는데 한번 쭉 밟으셔도 돼요. 어 150도 밟을 수 있어요 저 밑에까지. 가속이 지금 집 올라가는 게 지금 잠깐 밟았는데 100이에요. 제롬백이 기가 막히다는 거 제롬백이. 그죠? 이거예요. 아 이걸 누가 믿냐고.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 고속발 죽입니다. 자, 이제 뛰세요. 아우, 무섭습니다. 저도 오늘 좀 스피드를 좀 좋아하는데. 네.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이요. 네. 여기에요? 네, 여기서 유턴이요. 저 차 서 있는데. 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사장님. 알겠습니다. 고속도로 어, 한번 올려서 네, 꼭 한번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그 저희는 직업상 그 자동 녹취가 되는데 네. 좋은 영상 자료로 쓰겠습니다. 아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